안녕하세요. Good morning, people. Good morning. 아,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하는 건 누구의 수인이라 그랬죠? 네, 스님. 아니, 미묘성불. 부처님의 시무웨인.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선서할 때, 이럴 때 오른손 들죠?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다 성취한 거.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Don't worry, be happy. 다 성취되어 있다. 그 성취된 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수미산을 올라갑니다. 자, 오늘 35강 제 35강 부처님이 명품이다. 부처님이 명품이다. 다 할 때도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명품이다 할 때 거기서 별을 그려주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끝에 있잖아. 다는 다 빛으로 붙이게. 그래서 모든 생활을 우리가 할 때 글씨가 진리고 보는 대로 쓰는 대로 그리는 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것이 부처님이 명품을 만드는 우주의 도판이랍니다. 자, 여기에서 제35강 오늘 부처님이 명품이다. 요걸 이제 다시 이제 붙이고 부처님의 명품인데 왜냐면요. 자, 다시 그립니다. 여러분, 만다라. 우주의 중심에, 고통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락이 있다. 락이 미래고 락이 답이다. 그게 해피 만다라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나요? 자, 우주의 중심에 이걸 그려보세요. 여기에서 이 우주야, 우주. 우주의 우주를 해결하는 거는 중심의 해피라 그랬죠. 락이야, 해피라. 어? 해피라.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이 그 방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중심에, 락에, 해피에 눈이 깨몽깨몽, 굿모닝. 이렇게 눈이 탁 아침에 눈을 뜬 겁니다. 지금 굿모닝. 요 자리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 수입 해봅시다, 여러분. 자, 왼손에, 그렇게 해서 오른손을 잡아봐. 잡아서, 요렇게. 요걸로, 뭐지,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세 개가 모이게. 엄지, 검지, 그 다음에 여기, 검지와 이렇게 모이게. 비로자나 수인. 직원인이라 그러죠? 예. 네. 직원인. 이게 눌러야지, 여기를. 여기를 눌러야지. 이게 뭐냐면, 이게 우주의 중심에 음과 양의 이와 사가 모여서, 너와 나가 모여서, 요즘 뭐 좌파, 우파 이러는데, 이 모든 게 뭘로 붙는 거냐면, 자, 이 빛의 스위치로 딱,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서 뭐예요? 디디디디디디디 쏘는 거지. 디디디 알아봐잖아.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말하는 그대로다. 해피풀 붙었다. 말하는 그대로 알아봐잖아.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러분들이 모든 물건에 어떤 자루에 똥이 들어가면 뭐가 돼? 똥자루. 빛이 들어가면 광명의 자루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몸과 마음에 어떤 빛이 들어가는가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빛이 들어간 물건, 그것이 바로 명품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샤넬, 구찌, 에르메스 뭐 뭐지 지금 뭐 그 제일 사람들이 그 명품을 좋아하는데 그 명품도 좋아. 지금까지는 21세기까지는 여러분 그것이 명품이었고 동이 스님이 콜라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대우주에 나와 있는 모든 물질, 물건에 업그레이드가 하려 그러면 그냥 색깔이 아름답고 디자인이 멋있고 튼튼하고 또 이제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본주의 구조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금 명품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지 백화점이나 어디 가거나 그 암만 요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세상에 며칠 전에 내가 지금 스님 관심이 왜냐면 산속에 있는 스님들은 많지만 이 세상 속에 이 흐름을 부처님의 냄비한 광명의 빛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는 중일까? 죽없는 공사가 없다 그러는데 동희 스님은 어떤 중일까? 무엇을 하는 중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동희 스님은 사람과 물건을 명품을 만드는 스님이구나를 제가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명품 갤러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냥 명품거리 돌면서 보면서 제가 축원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20세기 이 명품이 더욱 빛나게 하려는 거는 콜라보가 누구하고 붙어야 되느냐면 부처님 무다 깨달음의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깨달음의 명품. 그래서 야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님한테 붙여주려고 하면 동희 스님이 이제부터 깨달음의 그림을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그림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의 모든 프로그램에 부처님 락의 빛을 붙이는 깨달음의 콜라보. 그래서 과연 이 세상에서 진짜 최고의 스타는 누구죠? 부처님이에요. 락스타.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각의 별에서 오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스타야. 그 부처님의 대광명의 빛으로 아라바자나 문수보사 헤레디 아디 공주가 되어서 모든 물건에 빛을 쏩니다. 그래서 동희 스님과 이 헤레디 아디 공주, 레디아 공주의 컨셉으로 새로운 깨달음의 명품이 부처님 명품이 탄생 해서 이제 21세기는 모두가 그것에 붙어서 부처님의 법도 배우고 수행도 하고 행복하고 그 물건으로 우리를 병도 고치고 부처도 되고 부자도 되었다. 좋죠? 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과 동희 스님이 마음을 합해서 이제 그야말로 눈 있고 뜻이 있는 불자님들, 능력 있는 불자님들 다 모여와서 동희 스님의 이 깨달음의 명품 사업에 수미산을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우리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의 사업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도 동희 스님이 혼자 해왔지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명품의 나라로 우리의 운명을 빛나는 부처로 모두가 행복한 부자로 하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서양의 물질에 그게 미국에서 그게 갔잖아요. 54개 준가? 이제 그게 가서 다시 우리 한 것처럼 돌고 도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동양에서 이제 깨달음의 명품의 씨앗이 이제 오프닝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골 로터스까지는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죠. 생 다이아몬드, 부처님의 광명의 다이아몬드, 투명한 정광명의 다이아몬드 빛이 해피 만다라 성지 아트 템플에서 동희 스님의 생각과 말에 부처님이 붙어서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를 명품을 만드는 깨달음의 길이 열렸답니다.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들 만다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난하고 그걸 청빈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무궁무진한 공예 공장을 강력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다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튜브 수만억까지 유튜브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동희 스님이 더더욱 잘 되라고 모든 유튜버들에게 동희 스님이 깨달음의 빛을 대광명의 빛을 지금 붙이고 이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운명에 동인스님이 21세기 명품의 빛을 디디디 지금 쏩니다. 여러분들은 받아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디디디 빛을 쏘면서 가지고 있는 내 가방이 내 차가 우리 집이 명당이 되고 명품이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동인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행의 과를 보이는데 동인스님이 만지는 것은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 명품이 되었다. 왜? 부처님 소리가 붙기 때문에 빛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유튜버 몇 사람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이 저희 그 뭐야 이 그 공부를 같이 접속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탄탄한 멘탈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부처님의 세계가 자기 안에서 빵빵하게 우주의 중심에 락의 세계를 열어야지 그냥 지금도 그걸 가지고 맨날 했던 대로 똑같이 그 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제 빛의 수행과 빛의 소리로 우리 함께 새롭게 빛나는 운명 말하는 그대로 다 성취하였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